군관 고무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를 대표하는 깁슨의 ES 라인 모델들은 아름다운 외관과 중후하면서도 풍성한 사운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범용성까지 갖추어 출시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깁슨의 세미 할로우 바디 모델 중 가장 인기 있는 두 대의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1959ES355 리슈. 네. 깁슨 커스텀샵 1959ES335 리슈.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1959ES355와 335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기타의 공통 사용과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통 사용으로는 3플라이, 메이플, 포퓰러, 메이플 바디 매트리얼,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 메이플 센터 블록, 어센틱 오구 미디엄, C쉐입 솔리드 마호가니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픽업과 ABR1 브릿지. 네. 이렇게가 공통 사용이고요. 355 같은 경우는 멀티플라이 바인딩, 깁슨 로고와 커스텀 스플릿 다이아몬드 심볼이 헤드에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바운드 셀룰로스 픽카드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블럭 인레이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335는 원플라이 로얄 라이트 바인딩, 도트 인레이, 블랙 5플라이 와이드 베벨 픽카드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뭐랄까 335도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 있지만 335는 약간 세미 정장이라면 355는 약간 턱시도 그죠.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 약간 레스폴 스탠다드와 레스폴 커스텀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ES-335와 ES-35. 그리고 오늘 이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은총 씨가 크런치 톤을 오버드라이브 톤을 연주할 때 그냥 치는데 오아시스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운드 자체가 그냥 완성이 되는 것이 참 인상 깊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대의 모델이고요. 어떻게 보면 335 그리고 355에서 지금 현존하는 깁슨의 커스텀샵 중에 끝판왕이다. 뭐 레릭 처리가 된다든지 머피랩이 에이지드 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모델들 제외하고는 그쵸. 이 355와 335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숫자죠. 1959 이 커스텀샵 모델들을 다뤄봤는데 은총 씨가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즘 바지 사장님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냥 소리 너무 좋다. 소리가 진짜 너무 좋다. 뭐 그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3호 이 블랙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 갖고 싶고 소리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 모델 비교인데
vs 느낌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355가 좀 더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늘 고민합니다. 언젠가 하나 드려야지. 근데 오늘 또 쳐보면서 아 역시 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안 치고 있으면 까먹고 이거 연속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가면 뭐 어쨌든 335는 아니지만 355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59가 있기 때문에 59를 막 치면서 작업실에서 아 역시 깁슨이지 이러다가도 그래 이것만 있으면 돼 하다가도 이제 또 블랙뷰티를 쳐본다거나 오늘처럼 이제 355로 쳐본다거나 이러면은 아 역시 깁슨은 앞으로 한 두 대 정도는 더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정말 아름다운 기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아까 이제 현현님께서 이제 뭐 세미 정장 뭐 턱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355 같은 경우는 라이더 자켓 이제 블랙 라이더 자켓 딱 입고 이제 오토바이 이제 할리 데이비슨 타고 가는 애면 또 이제 335 같은 경우 그냥 335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그 뭐 뭐라 해야 될까 그 버버리 자켓에다가 저기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 느낌으로 네 영국 영국 신사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도 2대8로 딱 하고 이제 그 슈트 이제 멋지게 입고 네, 멋있는 건 다 어울리는 기타예요. 멋있는 건 다 네, 어울리는 기타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뭐냐면은 가죽 잠바를 입고 쳐도 멋있고 정장을 입고 쳐도 멋있고 그냥 정말 이 뭐랄까 체크무늬 남방에도 잘 어울리고 정말로 완성된 디자인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깁슨이라는 브랜드는 내가 355를 갖고 있어. 세미할로우에선 끝판왕이야. 근데 335를 또 갖고 싶잖아요. 레스폴 커스텀을 가지고 있어. 스탠다드를 또 갖고 싶어요. 그런 매력을 갖춘 기타였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제나 이 깁슨을 리뷰할 때 원청 씨와 저의 표정이 늘 밝아지는데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그렇죠. 원 오브 카인드 최근 들어온 무시무시한 깁슨의 이 기타를 또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무척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